자, 쓰리, 투. 아, 잠깐만. 알았어요. 자, 쓰리, 투, 원, 번지! 퇴근 후 직장 상사의 카톡, 얼마나 스트레스일까? 퇴근 후 카톡 스트레스가 번지점프보다 더하다는 걸 대한민국 모든 부장님에게 알려야 한다. 그래야 내가 산다. 스브스 뉴스가 캠페인을 벌입니다. 부장님! 대한민국 직장 상사가 퇴근 후 카톡하지 않는 그날까지. 퇴근 후 카톡 때문에 힘들었던 사연을 보내주세요. 추첨을 통해 번지점프 기회를 드립니다.